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전문가들이 말한 건강법에는 잘못된 건강법도 있고 그리고 올바른 건강법이 혼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문가들의 지식이죠, 이게. 지식은 누가 갖고 있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가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얻어지는 지식, 그에 대한 그 지식의 통로에 따라서 다 각자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신기하게도 잘못된 건강법이 있고 올바른 건강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분의 건강법을 따랐어요. 건강법을 열심히 따라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가지가 혼재 있다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을 망치는 건강법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건강을 좋게 하는 건강법도 내 몸을 살리는 건강법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건강이 또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건강법은 어떤 거고 올바른 건강법은 어떤 것이냐 했죠. 건강해지고 싶다, 건강 증진하고 싶다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치유력. 우리 몸이 내 몸을 정상화시켜 받는 거죠. 이 자연 치유력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원래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났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죠? 네. 그래서 달라붙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우리 몸은 감기를 앓고 싶을까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돌아가려고 해요. 감기가 있기 전의 단계로 돌아가려고 해요. 증상이 나타나요. 자연 치유력이 내 몸을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고 이때 자연 치유력이 나타날 때 그것은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증상 열이죠. 그 다음에 이 열을 내기 위해서 많은 혈액이 가야 돼요. 그러면 혈관 확장 그리고 또 임파액이 흘러가야 돼요. 임파액을 타고 백혈구들이 대거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백혈구들은 어떤 우리 몸의 침입자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발생된 잘못된 오류를 범한 세포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들 그리고 변형된 세포들 오염물질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는 걸 잡아먹어요. 백혈구는 크게 돼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과 싸우는 백혈구와 내부 치안을 위한 내부를 보수 복구시키는 백혈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대식세포라고 그러죠. 대식세포, 클 때자 먹을 식자, 몽땅 먹어야 되는 건 대식세포는 약 150마리 정도의 세포를 먹어요. 이물질도. 세포 단위의 이물질들. 요 정도 먹고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청소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들이 통과되려면은 이 백혈구들은 임파를 타고 조직을 그냥 통과해요. 어떤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조직을 그냥 있는 곳으로 무질러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조직들이 느슨해져야 돼요. 이게 딱딱하면은 잘 통과하지 못하겠죠? 조직이 느슨해지려면은, 쉽게 말하자면, 조직이 느슨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느슨해지면은 붓는 현상이 나죠? 그래서 부기가 일어나요. 부기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혈관이 확장되어 있고, 많은 피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임파액이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조직이 느슨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기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되면은 부기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통과되고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통증이 옵니다. 당연히 부기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거기에 열이 나고 백혈구에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포를 뜯어먹더니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파편태한테 튀죠. 그처럼 우리 몸에서는 거기서 어떤 상황이 자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치열한 어떤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염증이 생기는 거죠. 즉 화염방사기를 소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백혈구들이.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건 불태울 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픈 곳에 반드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체온을 올려서 열이 나서 체온을 올려가지고 백혈구 활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체온 1도씨 상승할 때 약 5배에서 20배 백혈구 힘이 증가해요. 즉 면역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을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는 반응, 이게 증상이에요. 이거 불쾌해요? 안 불쾌해요? 불쾌해요. 불쾌하죠? 자연치유력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우리 몸은 이러한 증상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린다 해가지고 증상 즉 요법이라고 해요. 증상이 곧 내 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 증상을 통해서 내 몸을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의학은 요게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제발 좀 이것 좀 없애주면 쓰겠다. 그런 얘기는 증상을 없애면 돼요. 현대의학은. 그래서 현대의학은 뭘 쓰냐면은 해열, 진통, 소염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으로 인해서 원래대로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증상을 없애버리니까 복귀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응급처치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증상 즉 질병이다. 현대의학은 증상이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면은 그 질병이 나았다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증상을 이런 열과 통증과 염증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영양소예요. 이 영양소가 있어야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증상들이 빨리 이게 회복되지 않고 요 즉 재료가 부족하니까 공사가 길어지죠. 그래서 병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충분한 영양소를 집어넣어주면 재료를 충분히 넣어주면 공사 기간이 단축되죠. 그래서 증상은 영양소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영양소를 가지고 효소들이 일하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에서 이 증상을 없애는 것은 뭘로 할까요? 약으로 하는 거예요. 약은 화학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영양소는 증상을 나타내냐고 화학물질은 증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은 해결하려고 열을 내고 통증을 하고 염증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약으로서 화학물질로서 계속 억압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이것과 타협을 해요. 그래서 그 선에서 증상을 안 일으켜버려요.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자연치유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스프링이 있어요. 용수철. 이것은 최초의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공장에서. 그래서 일정한 크기를 갖게 돼요.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 나옵니다. 지금 볼펜에 다 스프링 들어있죠. 그래서 이건 설계자에 의해서 탄성 개수를 갖고 있어요. 잡아당길 때 얼마만큼 다시 돌아가는 힘, 누를 때 밀어내는 힘, 이 탄성 개수. 그리고 처음부터 설계자에 의한 거예요. 우리 몸은 이 스프링 원래대로 항상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것.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것. 하는 힘. 요게 항상 쓰는 것. 그게 자연 치유력이에요. 그러면 눌렀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죠. 원래대로 일어나려고 하는 거. 그게 자연치유력이에요. 잡아당겼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게 자연치유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요. 자, 이걸 탄성계수로 보고 그 탄성계수가 우리 몸에 애초에 설계된 자연치유력이라는 얘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힘이 있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변형될 때만 나타납니다. 우리 몸 자연치유력은 처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몸이 변형될 때 나타나요. 뭐로 나타나요? 증상으로 나타나요.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돌멩이를 올려놨어요. 이러면 여기서 지금 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자연치유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뭐냐?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건강. 그리고 이 무질서한 식생활. 식생활.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생활습관. 그러면은 요 이 스프링은 우리 몸은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요만큼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려면은 요거 없애버릴까요? 네. 그러면 없애는 순간 바로 올라와요? 천천히 올라와요? 맞아요. 바로 올라오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거 이건 수십 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은요 수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탁 걷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 처음에는 안 믿어지실 거예요. 계단을 못 올라오신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해서 계단을 못 올라오신 분들이 되게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대로 이 자연치료를 높이는 프로그램대로 하게 되면은 보름 정도면 계단을 올라와요.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건강 상담을 하고 또 직접 관리도 하고 했어요. 상담도 해주고 지금도 전화로 국제적으로도 상담을 해요. 근데 상담하는 분들 저랑 해서 제 프로그램 같이 아 그럼 당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현재 먹고 있는 약을 다 끊고 그리고 영원히 끊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약 드셔요? 우리 이모부터 그 전에 무슨 약 드셨어요? 통증약. 통증약, 진통제 드셨었어요? 저를 만난 당뇨 환자들은 전부 당뇨약을 끊었어요. 언제 그 얼마 만에 끊었을까요? 당뇨약. 예? 얼마 만에 끊었을까요? 맞아요? 예, 프로그램 진행하는 순간 그날로 혈압약을 저를 만난 사람 혈압약을 안 끊은 사람이 없어요. 언제부터 끊었을까요? 그날부터. 그리고 되게 두 다리 고비면서 이제 영혼이 아,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하게 되죠. 18년 먹은 사람부터 끊었어요? 18년이요? 네. 20년, 30년 먹은 끊었어. 맞아. 허리 수술했다 했죠? 허리 수술한 사람, 이게 병원에서 수술 예약 받아놓고 저를 만나요.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그러면은 되게 한 달 동안 해보라고 그래요. 한 달 동안 딱 해보면서 결정하십시오. 수술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해요. 근데 거짓말처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수술을 포기해요. 그렇게 우리 몸의 자연 치료력은 놀라운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강법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건강법은 뭘까?